저기 제주 횟집 있지? 너 알지? 아이 제주해야 야, 향기가 좋네. 아까 시작도 향기가 좋네. 넌 향이 안 나는데? 향이 나네. 향기 진짜 끝냈네.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네. 오래 주머니 그렇게 좋아. 아니, 옛날에 그런 땅이야. 우리 정경 친구들은 이미 학교 다녔잖아. 우리 1학년 2학년은 1학년 2학년 내가 얘기를 했어. 사내기에서 뭐가 바뀌면 추락해. 옛날에 도로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너 몰라서 그렇지. 여기 넘어 이건 넘어 지나네요. 그대로 있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름 만들어지고 옛날 집이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 안산은 옛날 집 다 없어졌어. 구령 곳으로. 저기 번호리도 다 그렇고 다 그렇고 손목 있더니 산만 남아서 산만 그게 보통 5년 두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겨내는 거 아니야? 나 치료 끝날 때. 야, 어떻게 하실 거지? 지날 때까지는. 이제 안내를 해야지. 가가지보다 이때 구멍난 게 더 위선이야. 가가지는 여러 사람 있잖아. 여자도 있고. 같이 가는 거야, 이 사람아. 그 거지 놈은 여기 안 와. 그래도. 그렇지. 마음대로 다 죽었지. 다 죽었는데 일만큼은 그래도 빡빡하니까. 아, 지금까지 일만큼은. 지금 일만큼은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래, 여기 너무 잘 먹어서 우리. 이거 부르지 않는 자 부르지 않고. 어? 이 옛날 홍종화, 홍종화라고 알아? 홍종화? 그 저기 저 정교. 내가 사진 한번 찍어줄게. 어. 응? 어? 동영상 좀 찍고. 이거 동영상이야? 어. 아, 그래? 아니, 뭐. 내가, 얘가 어? 이 사람만 쫓아다녀. 얼굴만 쫓아다녀. 지가 알아서. 그거 우리 공장에서 하나 사. 어? 아니. 많다. 아니 우리 한 사장한테 부탁을 했어. 부탁. 야 우리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진 좀 한번 찍어줘 그랬더니 진짜 그냥 수북하게 준비해 가져왔네. 얼마나 고마워. 부모님 사죠. 좀 와서 사가. 부모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가서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폭포 앞에 가서 실학명하며 그러니까 네? 아, 벌레도 큰 거 앨범을 아, 해야 돼. 여부리가 이렇게 살 날이 이렇게 많진 않아. 따지고 보면 많지 않다고. 야, 준희야. 난 30년 따지는데.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내 친구 만났네, 오랜만에. 민남이 120살이니까 아직 50년 살아야 겠네, 너. 150. 150. 늘렸어. 늘렸어. 야. 누가 먼저 가? 그럼 그건 못 되죠. 뭐, 돈은 그렇게 잡는 거야. 4금만 아니면. 4금만 아니고. 무서워야 되고 떨어져가지고 됐어 그만해. 응? 너 카메라 어딨어? 지가 도는 거 봐. 지가 도는 거야. 너를 찍어줘야지. 어 얘가 많이 도네 쫓아다니면서. 응 알았어. 응? 알았어. 야 어서 안 떠.
야, 얘가 스스로 도네. 아니, 얼마나 어차피 오이고 알았어 알았어. 야, 큰 노고 이큰 노가. 하나 둘 셋. 야. 좋다. 다른 거 찾지도 않아. 긴데? 야, 안 온 애들 훌륭하게 잘 좀 찍었어.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 집에. 나 혼자야. 그럼 가끔 내가 챙겨 먹어야 돼. 야. 근데 저거는 저기 한국 번이로 오는 게 아니지? 컴퓨터로 봐야지 사진 볼래. 컴퓨터로 휴대폰도 된다고? 야, 이게 운동 끝나면 9시 반 10시인데 한 3시간 운동하면 기진맥진 해서 놀아서 그냥 우리 한국 먹고 그냥 자기 먹고 생각해. 지금은 언제 보나? 술 먹고 생각해. 내년에 내년쯤 보내주면 되지. 아니, 그래야 같이 올려주면 되지. 카메라 보기를 못했어. 아니야, 퇴근하면 들어가면 가끔 올리잖아. 25대가 25씩 애기 25대가 아니야, 25대 애기 지금 휴대폰으로 보게 되면 바로 보거든데 진짜 끝내준다. 아유, 옛날 거부터 다 편집하고 그만 작하고 편집 안 해도 아유, 한참 너무 있지. 난 우리 아버님을 이상의 아버님이라는 게 맞지. 너부터도 젊었을 땐 원동맥마요. 그치? 원동맥마요. 이렇게 진남이 저 남군이 너 나를 이제 우리 원동맥마인데 너보다 우리 아버님을 정말 더 많이 한다고. 있어. 여기서 뭐 밝힐 필요는 없고. 오, 정말 유령한데? 나 여보. 여보지. 어, 대우이더라. 원수 이거 왔네? 어휴. 고생 많았어. 여기 보고 싶었어? 거울 섹시가 안 붙었는데. 회장님. 머리 먹고 그냥 진짜 좋다. 회장님 보세요, 머리가. 내가 말이야.
봉사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신 것도 고맙고 그런데 오늘은 과분하게 많이 모아주셔가지고 오늘 빠를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저 주일장님께서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 코로나 시대 때문에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그래서 잘 우리 다 잘 버텨나오고 그런데 우리 주일장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인사 말씀 한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너 이야기도 다 나와. 알았어. 1번 테이블. 새벽 4시에 차 불러가지고 잠깐 잠깐 거야. 아, 연락이 진짜 멋있어. 예. 안 보인다. 좋지. 안 보여. 아씨. 또 안으로 들어가. 어,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 오케이. 오, 유나가 얼굴 쳐다봐. 경상 여기도 쳐다봐. 유나가 오케이. 아, 다시 한 번. 다 찍었다. 두 사람도 다 찍었다. 뭐야? 아니, 나 시원하네. 유수는 안 집어넣어도 돼. 의자를 이거 바꿔라. 여기 동영상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얘가 의자가 이거 가려. 그러니까 민남이 거라고 그런가? 야. 아, 그렇지. 그러면 더 좋지. 아니, 여기 뒤로 하나 와. 이리로 오게. 아, 거기 다 익었잖아. 내 밑에도 있는 거지? 어, 그렇지. 있어. 왜냐면 그냥 안 돼. 그럼. 진이 잘 나와. 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자, 진도 나가. 야, 거기는 유남이가 뭐야? 어. 유남이는 돼, 뭐. 유남이야, 전문가야. 동영상. 원래 뭐. 빨리 건배 해요, 빨리. 여기. 아, 여기. 난 건배, 건배해야 돼. 건배. 건강을 위하여! 좋았다. 아유, 좋단다. 이거 거기를 원하게 해줘야 돼. 진짜 그렇게 변할 것 같아. 내가 식당 가져가야지. 내가 술병 제대로 먹고 내가 기울어서 안 돼. 일로 와. 부끄러워. 장난에 좀 했다니까 이거. 오케이. 이렇게 돼. 이거 있어. 벗고. 이거 안 돼요. 아니, 이거 뜨는데 이거 몇 개 달고 있어. 뭐 아까 다 먹었는데. 야. 아, 여기 치즈가 좋아, 술 먹기. 딱 좋아. 내 배가 부르니까 또 안 먹고 싶겠다. 그래? 그런 거야. 아. 얘가 저거 찍어 놓고 나중에 편집돼서 올린대. 오늘 저거래. 여기.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조금 땡기면 안 될까, 일로? 어, 민간이 형고, 월성이 형고, 돈 주시오. 이거 더 땡겨. 이렇게. 한준수 사장이 자리를 제공해줘서 우리 아주 그냥 그 즐거움을 또 저녁 시간에 갔네. 그래도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아, 이제 한 잔에 가면 좋겠다. 오늘 때 듣고만. 이 위에는 위에도 공백인 것 같은데. 물어 없다 그냥. 에어컨 딱 쓰고 있어. 여기 바로 움직이고. 바로 비어있는 거는 에어컨 소리 나서 빼야 안 익었네. 돈 안 익고. 아니, 목사도 그렇게 안 익었네. 예, 이미 나온다, 이제. 그래서, 저기 한번 어떻게 된다로? 손안 씻었다고 또 지랄지랄하고. 아니, 손 안 씻은 게 더 맛있잖아. 아니, 더 맛있잖아. 야, 이거는 씻었지. 아니, 다 씻어가지고 왔어. 이거 사온 거고. 이건 이 거고. 아, 그래, 너나고 이거, 저게 사온 거고. 아니요, 이거 한 거. 이거 놔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준 거 아니야? 이게 자연산이야. 이거 비료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아니, 아까 저 커피, 아까 여기 가져온건데 유수한테 물어봐야 돼. 커피 고기 아니야. 유수한테 물어봐봐. 아니야. 커피도 아니야.
아니야, 없어도 돼. 이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 겁이 없어서 안 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너 숫자는 없잖아, 너. 갈비거든. 어. 갈비도 맛있지. 야, 그래도 이거 불포하지. 아니 그 소고기로 이렇게 하는 파스포는 잘 박히지만 돼지고기 파스포는 너무 너무 근데 수간이 다른 거는 아까 이슬이 줬잖아. 이슬이가 더 좋은 거야.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애들이냐? 아. 아니 그때는 먹은 것 같았는데. 아니 먹이는 거 안 받아야 되는데 그냥 끼도 좋은 거 해가지고 아유 아직 그렇게 봐라. 우리는 아무리 달아도 어느 정도 먹으면 됐습니다. 계속 먹고 무슨 돈을 먹어. 아 맞아. 알았어. 우리 참 좋은 거 좋은 정보 줬네. 아유 여기 경단이 만나면 이제 봉초에다가 소를 따가지고 매기면 이제 추수인지 알고 봉초 다 먹으면 음료수 같아. 음료수 봉초? 봉초 시큼시큼 하잖아. 야, 국밥이 나면은 1.8L짜리가 만들어보자. 맛있게 마실라고 그래? 여기가 하나로 바뀌면 그 맛이 900L짜리지. 900ml짜리. 900ml짜리. 내가 잘못했다. 뭐. 1.5L가 요즘에 네. 국방에서 시키면 홍초가 아직 전마철이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여섯 병이 한 박스에 나서 비닐로 여기 있네. 여기 6만 6,600원. 어, 저 자기 좋아. 우리 집 나와 내용량 취미는 성류 상과 목구리와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러면 자리 좀
형머리 아니 이거 옛날에 대부분 우리 고랑이 했잖아 여자들이 물론 안전이 개새끼 이랬는데 물도 안 나오는 개년 난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런게 아니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그런게 그러더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더라고 물한개 그러니까 그게 뭐냐랬더니 물론 안 주지 개새끼 아, 난 그렇게 해석 안 했는데 물도 안 나오는 개념 어 개새끼가 아니고 개념 그거 딱 맞잖아 물도 안 나오는 개념 그런 게 해석으로 아니다 어 해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물도 안 나오는 개념 남사스러워서 더 이상 못 되겠다. 아니, 응? 아니 남자들 야 이거 뭐? 아 동영상 이제 접겠습니다. 예. 아. 아니. 엔드 그것만 올리고 나죠. 그죠.